한반도를 누비며 백수의 제왕으로 군림한 호랑이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를 쫓아 사투를 벌인 사람들. 산포수. 화승총으로 호랑이를 겨누던 산포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맹사수입니다, 맹사수. 사냥꾼들은 그 백발백중이다. 무장 전투력과 지휘력을 갖고 있는 이 집단이기 때문에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명사수. 호랑이와 같은 기계로 외세에 맞선 그들은 타이거 헌터라고 불렸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산포수의 역사를 추적해 역사에 묻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무장 항쟁의 주역이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조선 정예 부대 타이거 헌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 북쪽에서는 항일 무장 항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무장 항쟁의 주역은 다름 아닌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산포수였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산포수 독립군은 조직화됐고 무장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산척으로 불렸던 호랑이를 잡는 산포수들. 일제는 산포수에게서 총기를 빼앗았고 전국에서는 사람이 늑대에게 습격을 당하는 늑대난이 일어났습니다. 1915년 한 해에만 113명이 늑대에게 피해를 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총을 빼앗긴 산포수들 그리고 늑대난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공포에 떨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은 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공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늑대에 대한 공포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포식자는 호랑이. 그런데 호랑이가 아닌 늑대가 급증하고 사람을 해치는 늑대의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늑대에 의한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통계 연보에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맹수로 인한 사상자 실태는 충격적입니다. 호랑이에 의한 사상자는 30명이 대비해 늑대로 인한 사상자는 523명으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짐에 따라서 제2의 이 포식자인 늑대가 창궐하게 된 거죠. 호랑이가 늑대를 잡아먹어야 일정 정도 개체 수가 유지가 되는데 호랑이가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잡아내면서 생태계 환경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미국인들은 대대적으로 호랑이 원정대를 꾸렸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커밋 루즈벨트도 호랑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미국인은 물론이고 영국인과 러시아인까지 한반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호랑이를 말살한 것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정오군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한 달 동안 한반도를 누볐습니다. 함경 남북도와 강원도, 전라도에 걸쳐 진행된 호랑이 사냥. 그들은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하고 러시아로 곰 사냥을 떠나자고 노래했습니다. 야마모토 정호군의 호랑이 사냥은 조선의 호랑이를 말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일제가 호랑이 말살과 함께 산포수 탄압에 나선 정황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일제의 총기 허가 실태를 보면 일본인은 만 명이 넘는 데 비해 조선인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국권을 잃고 생계를 유지하던 총까지 빼앗긴 조선의 산포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평생 동안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와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김재용 원장은 제작진에게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어렵게 입수한 사진에서 조선인 산포수의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명동촌 뒷산이 덕신에서 잡은 호랑이였답니다. 이게 그 당시 잡은 그 포수가 기념으로 남긴 자료입니다. 이게 한반도를 떠나 만주에서 호랑이 사냥에 나선 조선인 산포수. 전부 조선에서 넘어온 포수들이겠죠. 결국은 뭐 우리가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총영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 당시의 포수들이 20년대 와서는 독립군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는데 공로를 끼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타국 만리로 길을 떠난 조선인의 행렬은 3.1 운동 후 더욱 늘어났습니다. 조선을 떠난 한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만주로 향한 한인이 정착한 대표적인 곳이 중국 지린성에 있는 명동촌입니다. 조선인은 이곳에 마을을 이루고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만주 이주민은 1919년 3.1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고향을 떠난 산포수의 행적을 쫓아 중국 지린성의 룽징시를 찾았습니다. 용정으로 불리며 한인의 집단촌이 형성된 룽징. 오래된 조선족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원래는 마을이 없었어요. 이게 신명초이라는 곳입니다. 신명촌. 아, 신명초인데 모두 야돕집이 있었어요. 야돕집이 있었는데 여기 저분이 여기 태세, 여기서 제일 자세. 일본에서 와서 여자. 일본에서 예. 그 집이요. 아래 아래 집이. 만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누구였을까? 조금만. 아, 한 번만. 만주 지역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온 이송덕 씨와 조선 산포수의 발자취를 쫓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조선을 떠난 산포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빠 어디 갔어? 신명촌에서 평생 동안 살아온 리정서봉. 그는 제작진에게 오랜 세월 가슴 속에 품어온 마을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올해 83살 노인의 기억은 또렷하기만 합니다. 우리 직접 봤는데 이분은 포수나무나 명사수입니다. 아, 직접 보셨어요? 예, 예. 그 꼭대기 앉는 거예요. 50m에서 땅 싸서 새 뚫고 때다. 보통 짐꾼이 2시 대로 당겼습니다. 2시. 하루에 잡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마을 주민 중에는 조선에서 온 산포수가 있었고 그들은 독립군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조선부터 독립군에 참관한 분도 있었습니다. 수근수근하면 공개적으로 말해야죠. 아, 잘못 기대다 목이 달아나니까. 그다음에 노인들이랑 저 앉아 예의라는 게 그 무슨 멧돼지 고개하고 그 노릇 이야기 이거 많이 지원해 보냈다. 어디다 보냈다는 겁니까? 독립군에다 보냈답니다. 동접 안되다. 고국을 떠나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만주로 향한 조선의 산포수들.
그들은 만주의 산천을 누비며 여전히 사냥을 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았습니다. 애국심이라는 게 무섭지. 조선이 자기들로 독립 차사야 된다고 소리. 물거이라든지 그다음 고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래서 가만가만 지원해보냐. 이 여기 이 동해에 다 대신 소문났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보내진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무력 항쟁을 막기 위해 조선인들의 총을 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총포 사용 금지 요청을 받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프랑스 언론 역시 한국의 무력 항쟁을 막기 위한 일제의 총기 단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포수라는 존재가 항상 무장 항쟁으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총포 화약류 취체 단속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포수로서는 내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냥할 수 없는 한계가 오잖아요. 특히나 무장항쟁을 펼쳤던 경험이 있거나 의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서 만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본이 조선인의 총기 사용을 금지하자 산포수들은 본격적으로 항일투쟁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맞서기 위해 산포수 부대를 조직한 홍범도 장군. 그는 산포수 항일투쟁 세력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산포수 부대의 실체는 어떠했을까? 당대 최고의 명사수로 불린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원래 그 사냥꾼, 즉 포수 출신이었죠. 그래서 포수 의병 부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처음에 1907년 11월 15일 함경남도 북청에서 의병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의병 부대 규모는 약 70명 정도로 파괴됩니다. 국내에서 3.1운동의 열기가 국외로 확산되면서 평화적인 시위는 무장항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3.1운동 직후 세계적으로 혹은 또 우리 민족적으로 무장투쟁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홍범도가 제일 앞장섰죠. 그래서 거기서 아예 대한국민회의 주축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아마추어 그 대한독립군 같은 이런 무장단체를 거기서 아예 결성해버립니다. 1919년 당시 만주로 근거지를 옮긴 항일 무장단체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군을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무장 항일전을 대외에 선포했습니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1919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대산진의 일본군 수비대를 섬멸한 데 이어 갑산과 자성의 일본군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산포수를 주축으로 한 무력 항쟁이 한반도 북쪽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자 일본군은 독립군을 선발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봉오동 전투가 펼쳐진 격전지를 찾아가는 길. 격전지 인근에 있는 조선족 마을인 수남촌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홍범도 부대의 본거지였던 수남촌. 여기 홍범도 장군이 일병투쟁을 할 때의 그 모습 사진이고.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을까요?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제작진은 수남촌 촌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남촌 촌장은 봉오동 전투 현장에서 발견한 칼을 제작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 아니지 뭐. 이게 일본 나도 그 앞에 총 앞에 다는 건데. 무장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추격해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진공해 왔습니다. 수남촌의 라철용 촌장은 봉오동 전투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를 직접 목격한 고 배창서공. 키는 그렇게 크진 않고 좀 보통 사람은 좀 크지만은 좀 체격도 무득진 감이라고 빼돌이 굽고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인 거 모르고 가서 그 부위가 물어보고 아파 하면서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 홍범도가 또 자상하게 전투 과정도 이거 얘기하고. 일본군조차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부른 홍범도 장군. 그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이 30세까지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50세 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포수 출신? 네, 그렇지. 후회범목이 상포수 출신이죠. 산을 다니는 산발 타는 게가 남아 좀 다르게 유별나게 뛰어나더라. 걔가 이 전문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정도로 좀 다르더라. 산포수 출신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은 일본군과의 결전을 위해 봉오동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날의 격전을 기념하기 위한 봉오동 전적비에는 당시 정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일본군을 대파하는 전과를 기록한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의 대한북로 독군부는 봉오동의 깊은 산속으로 적을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산 넘어까지 독립군의 매복 사실을 모른 채 접근한 일본군. 홍범도라, 안무라, 최진도라는 이분들이 어서 본격적으로 매복을 하자고 소리. 제 고위적으로 윤수수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수수 찍기는 그때 새벽이거든. 새벽 내기까지 그것은 준비가 충분한 준비되어 있거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천연 요새와 같은 봉오동에서 일대 결전을 준비하고 있던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 부대. 일본군 19사단은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유인하는 대로 봉오동으로 들어섰고 독립군 부대의 집중 공격을 받고 괴멸하고 말았습니다. 독립신문은 봉오동 승첩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산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이 맹수와의 싸움에서 더득한 유인술과 매복술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매복 지점이라든가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거 보면 전부 오묘한 위치를 담고 있습니다. 빠질 데 없이 들어오면 다시 나갈 자리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가.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묘하다 말입니다. 오묘하게 거기 해놨거든 여기가. 치고 빠진 서술이랄까 다시 일본군 추격하자도 추격할 수 없게끔 그런 쪽이고. 봉오동 전투는 3.1운동으로 촉발된 독립군의 무장항쟁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일본 놈 잡는 거나 짐승 잡는 거나 매일 봐라고 했어요. 호랑이 하나 잡더라도 어떻게 끄서들이고 어떻게 몰아서 잡아야 된다. 일본군 잡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별다른 게 없다고. 우리 그냥 산짐승 잡는 것을 생각하고 유인해드리고 끄서들이고 우리 식대로 하면 된다. 제작진은 홍범도 장군 이전에도 간도에서 산포수 부대가 활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은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했고 그는 간도 조선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범윤이 조선의 산포수로 이루어진 산포대를 조직한 기록을 발견했는데요. 산포수 200여 명으로 사포대를 결성합니다. 간도 관리사라는 직책을 받고
포병대를 이끌고 북한도 들어가잖아요. 포병대는 사실 그 관북지방의 포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포병대를 만들어서 연변 지역 북한대로 가지고 간도 관리소를 활동했다. 이건 이제 증명이 들어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의 탄압을 피해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은 마적대의 약탈과 청나라 관리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범윤의 사포대는 간도의 한인을 보호했고 한일 병탄 후 연해주에서 무장 항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범윤과 홍범도의 산포수 부대는 조선인에게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조병준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주에서 산포수와 유림, 의병을 규합해 대한독립단을 결성합니다. 만주 지역 무장항쟁의 중심에 조선의 산포수가 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포수가 주축이 된 독립군은 이범윤의 사포대를 시작으로 조병준의 대한독립단으로 이어졌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까지 그 맥을 이어갔습니다. 무장투쟁의 중심에서 활약한 산포수 부대. 마침내 홍범도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연합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일본군은 진지를 선점하고 최고의 사격 실력을 갖춘 독립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산리 전쟁은 독립군이 이룬 최대의 성과였습니다. 의병지원 당시 특히 포수 출신 의병부대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 전술 그리고 저울퇴할 때 굽히지 않는 그런 용맹과 과당성, 자신감 이런 것들이 독립군의 승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항일 무장투쟁 역사에서 최고의 승전으로 기억되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산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과 무명의 산포수 부대원들은 맹수를 겨냥하던 총구를 일제를 향해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화승총이고 이 옷은 면으로 된 갑옷인데요. 방탄조끼라고 할 수 있는 이 면제 갑옷은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개발됐습니다. 총기 실험 결과 총알이 면포 12겹을 뚫지 못하자 한 겹을 더해 13겹으로 만든 이 갑옷은 신미양요 당시 사용됐습니다. 화승총의 유효 사거리는 50m에서 100m에 불과한데요. 서양 열강이 침략해오자 조선시대의 호랑이를 잡던 산포수들은 화승총과 면제갑옷으로 무장하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16세기 화승총으로 무장한 산포수 부대원들이 펼친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작진은 산포수 부대의 활약상을 찾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는 신미양요 당시 미군이 노획한 조선의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The Korean fan that was captured during the 1871 expedition and was signed by many of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attack. And this is the Medal of Honor that was awarded to one of the sailors.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함대 사령관 존 로저스는 전함 5척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했고 조선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신하던 미군은 강력한 조선군과 만났습니다. Lieutenant Hugh McKee led the assault on the citadel and he was the first person to enter the fort. As soon as he entered the fort, he was shot and then stabbed with a spear by a tiger hunter.
And this is the book you're looking for, Kingdom by William Griffiths. He's an American scholar who lived in Japan. 서양의 한국을 소개한 그리피스가 남긴 책에서 신미 양요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맹한 호랑이가 그려진 깃발은 미군이 노획한 조선군의 군기였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6년, 최강의 미군이 마주한 조선군은 타이거 헌터 산포수였습니다. Reported that the Koreans fought with great desperation that was equal by no one and surpassed, or he said, Frederick Lowe said that the Koreans fought with desperation that was equal to very few and surpassed by no one, which was a major compliment because the Americans had just fought the Civil War, had seen many, many battles, and they thought that the tiger hunters were their fiercest opponents that they had ever faced. 미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격전이 펼쳐진 강화도의 광성봉. 미군은 강화도 해협을 거슬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물길이 아주 심한 S자로 구부러져가지고 물살이 강화 해협 중에서 가장 센 곳이기도 하고 지대가 높아서 관측하기도 좋고 방어하기도 좋은 곳이죠. 광성보는 강화 해협을 지키는 요충지로 이곳을 점령당한다면 조선은 외세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였습니다. 어재연 장군은 광성보에서 결사 항전을 준비를 합니다. 화승총으로 무장한 조선의 산포수 타이거 헌터는 최후의 결전을 맞이했습니다. 미군은 함포 사격으로 광성보를 무차별 폭격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미 해군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당시 조선 산포수 부대의 무기는 화승총.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들여온 조총을 개조한 화승총은 미군의 최신식 소총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신미 양요를 오랫동안 연구한 듀버네이 교수. 그는 놀랍게도 신미 양요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화승총을 제작진에게 공개했습니다. This is not an original. This is a reproduction matchlock musket, Jochong, 화승총. Put a little black. 100여 년 세월을 간직한 산포수의 화승총. Fire. Man to man, both sides, the forces were very, very similar, very equal. The problem came down to weaponry because the Western forces had what was for that time period very modern weapons. These are the bullets from Korean Jochong used in the Shinmi Yangyo, which was 69 caliber US Navy in the 1850s. 조선군과 미군의 화력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당시 조선 산포수의 화승총이 가진 성능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들고 있기 불편할 정도로 길이가 긴 화승총. 요요거리가 약 50m밖에 되지 않았고 숙련된 사수라도 분당 두세 발 이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도 또한 많이 떨어지는 총기였습니다. 화승총을 주력으로 사용하던 조선군에 대항한 병인양요의 프랑스군과 신미양요의 미군들은 보다 정확도도 높고 강력한 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화기로 무장한 미군을 16세기의 화승총으로 맞서 싸운 산포수 부대. 하지만 조선의 타이거 헌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미양요 당시 산포수 부대는 광성보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장렬히 전사한 이름 없는 산포수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장군의 깃발, 수자기를 지키려 싸웠습니다. 승리를 기념해 미군이 노획한 이 깃발은 임시 반환 형태로 국내에 돌아와 있습니다. 바로 세로 약 한 4m 정도 되는 대형 깃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게 대형으로 제작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순간 광성보는 함락됐지만 미군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거 헌터 부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미군은 스스로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This is it. You know, we are going to be in a very big battle and probably we are all going to die. But we're going to die fighting. The United States won militarily on that limited fighting, but they lost diplomatically because the Koreans never gave in to them. The Koreans never negotiated any kind of treaty or anything. 타이거 헌터, 산포수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작진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호랑이 사냥꾼을 차코 갑사라고 부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차코 갑사에게는 큰 상이 주어졌습니다. 호랑이의 나라. 조선에서 호랑이는 강력한 힘과 용맹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호환이 끊이지 않았고 호랑이 사냥꾼은 조선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조선의 전통 무예를 연구해온 최형국 박사는 호랑이 사냥꾼의 역사에 주목해왔습니다. 차코군, 그들은 누구인가? 조선 초 창과 화살로 호랑이를 쫓던 차코군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산포수로 변모합니다. 호랑이가 도망가면 끊임없이 쫓아가서 추적해서 그것들을 잡아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는 한 달 이상 호랑이를 추격해서 사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내심,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사격수를 가진 부대가 바로 차코군이었다는 거죠. 호랑이를 잡는 차코군은 소리나는 화살, 효시를 쏴 호랑이를 포획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고종은 산포수가 조선 최정예 부대라고 했는데요. 경군은 향군만 못하고 향군은 백발백중하는 산포수만 못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산포수 부대가 외세를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정족산성. 1866년 조선의 타이거 헌터 부대는 또 한 차례 외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프랑스의 로즈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조선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강화성을 점령하며 승리를 자신한 프랑스군. 하지만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산포수 부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서양의 침략에 맞선 조선의 포수들.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산포수들이 집결했고 그들의 규모는 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양원수 장군은 산포수 부대를 규합해 훈련한 후 정족산성에서 적을 맞이했습니다. 높은 성벽을 점령하고 적이 다가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화승총의 사거리 안으로 적을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양원수 장군의 산포수는 프랑스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담력과 또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그런 사격의 능력, 그런 것들을 두루 갖춘 아주 그 대단히 용맹한 그런 포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전투에도 그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참여를 해서 국가를 위한
기여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렬한 죽음을 맞으면서 조국을 침범한 외세를 막아낸 조선의 최정예 부대 타이거 헌터.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산포수에 관한 기록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그 존재는 잊혀진 상황입니다. 산포수들 스스로 기록을 남기기 힘들었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역사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의 의병장 민용호가 남긴 서신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의병장 민용호는 맹수를 잡는 포수들을 집집마다 찾을 수 있는데 속히 이들을 소집하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적을 죽일 수 있겠소. 실제로 민용호 의병장은 산포수를 적극적으로 규합해서 의병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구한말 의병항쟁의 역사에서 산포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지녔던 조선 명포수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선 명포수의 흔적을 찾아 나선 제작진. 우리나라에서 명포수의 수렵기를 최초로 남긴 이상호 작가의 후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또한 책을 여러 권을 쓰셨습니다만은 이게 그 사냥이라는 직접 쓰셨던 책입니다. 일제의 압박을 참다 못해 수렵에 나선 이상호 작가. 그는 독립운동가 이상정 그리고 이상화 작가의 동생인데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상호 작가는 집에 머물기 힘들었습니다. 원고가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수렵에 나서며 명포수를 기록에 남긴 작가. 뽕을 잡으러 가셨던 건데 결국 그 발자국을 발견을 했는데 아버님께서는 늑대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표범을 만나셔가지고 아주 혼이 나셨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이윤혜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처음 표범을 만나서 총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우둔한 사람이 아니면은 아주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조선 왕실의 엽사였던 이윤회 그리고 호랑이 사냥의 1인자로 알려진 강용근. 조선의 명포수들은 파승총으로 호랑이를 잡는 세계 최고의 명사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산포수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조선 통감부는 의병항쟁에 나선 산포수들을 감시했고 그중에 홍범도와 차도선이 있었습니다. 산포수 출신 차도선은 홍범도 장군과 함께 함경도 산포수 부대를 이끈 의병장이었습니다. 1907년 일제가 총포 화약류 단속법으로 산포수에게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차도선과 홍범도 장군은 총기 반납을 거부하고 의병항쟁을 계획합니다. 산포수를 주축으로 하는 의병부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일본군 토월 기록을 보게 되면 홍범도 의병부대 규모가 670명이 달했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1908년 6월 5월 6월경에 차도선 의병부대 규모는 약 110명이 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 역시 산포수를 규합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학혁명 당시 팔봉 접주로 활약한 청년 김구.
동학군에 가담한 김구 선생의 산포수 수백 명을 이끌고 팔봉 접주로 전장에 나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상에 알린 안중근 의사. 그의 사격 실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사냥을 즐겨했고 안 의사는 산포수에게서 사격수를 익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산포수의 항일투쟁은 구한 말에도 계속됐습니다. 화승총으로 일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산포수 의병부대. 종의록에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의병장 김백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평, 현재의 양평에서 산포수를 규합해 의병을 일으킨 김백선. 그는 소민, 즉 평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장군으로 승격된 인물입니다. 제작진은 김백선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가 독순봉 정상이고요. 보이면 서쪽으로 옛 관아 자리가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좌우로 또는 앞뒤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의병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규의 종의록을 보면 김백선은 산포수 부대를 이끈 의병장이었습니다. 양평에서 일어난 김백선은 연이어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의병의 사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의병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른 충주성 전투에서 김백선은 선봉장으로 맹활약합니다. 하지만 의병부대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백선만큼은 빨리 서울로 진격해서 임금을 구하고 의병의 본래의 목적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의병의 진격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백선. 그는 칼을 들며 항의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김백선은 군령 위반으로 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를 향해 분연히 일어선 의병장 김백선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국의 위기에 맞서 항쟁한 의병장 김백선. 그는 산포수와 평민의 의병 대장이었습니다. 장군이 죽으면서 장군을 따르던 많은 평민과 산포수들이 모조리 의진을 떠났기 때문에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의진을 해산하게 됩니다. 신돌석 또한 대표적인 평민 출신 의병장입니다. 그는 19세의 젊은 나이로 100명의 의병을 이끌고 봉기했고 연이어 일본군을 대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신돌석 의병장의 부대는 3천여 명으로 증가하며 연전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신돌석 부대는 일본군을 영양으로 퇴각시키고 경주와 청하, 대동까지 진격하며 경상도 일대에서 치열한 의병 항쟁을 펼쳤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의 마지막 순간은 안타까웠습니다. 일제의 계략과 동지의 배신으로 죽는 순간까지 항일 정신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돌석이라는 인물은 원래 활빈당 출신이거든요.
활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표현하면 산사나이들이죠. 늘 산에서 총 쏘고 포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일부 포수들도 거기에 합류해 들어갔겠죠. 구한말 의병항쟁에 나선 문경을 대표하는 의병장이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항일 의병항쟁에 나서며 활약했습니다. 포자의병장 이강년이 이강년은 문경의 유림을 대표하는 의병장으로 산포수를 규합해 의병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을미사변을 맞이하자 이강년 의병장은 분연히 일어났고 유림과 산포수와 평민을 규합했습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는 모두의 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강년 의병장이 주장한 것은 신분의 구별 없이 힘을 모으자는 협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특권층이잖아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인 책무감을 유감없이 발휘한 분이고, 또 그것을 그 일반 평민들, 포수라든지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그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의병의 대열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모범적인 어떤 그 지도력을 보여준 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한말 조선의 유림은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산포수들은 의병부대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서민들이나 뭐 포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야말로 일심동체 합력하여 그 우리 민족의 기계를 진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산포수를 주축으로 한 의병부대는 전국에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홍범도와 차도선 부대의 북청 의병을 시작으로 산포수는 의병항쟁의 중심 세력이었고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허름한 주택가. 제작진은 오랜 수소문 끝에 차도선 의병장의 후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차의병장의 가문. 항일투쟁에 투신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안을 돌보지 못했고 차도선 의병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가 봐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의병투쟁에 나선 차도선 의병장은 만주로 이주해 독립군으로 활약했습니다. 산에서 뭐 잡는 거 있잖아, 짐승 잡는 그런 포수였대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 놈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본 놈들하고 싸웠지. 차도선 의병장은 산포수 출신인 홍범도 장군과 함께 후치령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를 섬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열했던 삶을 증언하는 훈장이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입니다. 나는 홍범도 뛰는 차도선이라고 그때 당시 그렇게 이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할아버지가 하루에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저기 일본놈하고 싸울 때 하루 전에 천리도 달아난대요. 걸어서. 먼 타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한 차도선 의병장. 그의 유해는 지난 1995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충원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에 나선 애국지사의 영령이 모셔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차도선 의병장.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했는 분들이 다 한국에 그 대전 현충원에 모셔서 안장했으면은
저희들도 좋지요. 우리 할아버지뿐만 우리 할아버지만 고생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에 묻히는 게 그게 좋잖아요. 조국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친 무명의 산포수 부대. 1919년 3.1운동 후 산포수들은 항일 무장단체의 중심 세력으로 조직화됐고 무장항쟁이 승리한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투쟁사를 뒤늦게나마 발굴하고 조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선 태종 시대부터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난 극복의 주역이었던 조선 최정예 부대 타이거 헌터. 3.1절을 맞은 오늘 보랑이와 같은 기계로 일제에 항거한 산포수 독립군의 존재를 이제 역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